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를 2022년을 돌아보면서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정도 영상을 제가 올리기 때문에 영상을 올린 거를 돌아보면서 아 한 해 무슨 일이 있었구나 플러스 아 이거 말했던 것이 맞았나 틀렸나 뭐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신기한 것들 많을 거예요. 자, 1년 전에 그 애리조나에 가서 리시드 전시장에 갔었던 거를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시기로 미국에서 그 플로리다 여행 갔다 왔는데 난리가 났었죠. 비행기에는 사람이 없고 이게 1월 2일자예요. 근데 제가 이때 방송하면서 콜록콜록 했어.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신 거 아닙니까?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때 뉴욕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이거를 라이브를 하고 이제 코로나인지 몰랐는데 진짜 코로나 걸린 거지. 1월 첫 주에. 그런데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너는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코로나에 걸리는 거냐 막 이랬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그때 코로나 걸리면 나쁜 놈 막 이런 상태였고 뉴욕 이게 말이 되냐 하루에 뉴욕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길래 하루에 3만 명씩 사람이 나오는 거냐 막 이랬죠. 그 디즈니에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뭐 저는 플로리다에 갔다 왔으니까 플로리다에 마스크 쓰고 돌아다녔는데 철저하게 마스크를 썼음에도 제가 이게 심각하다 그런 게 풋볼 경기 뭐 이런 경기장에서 이걸 안 쓰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코로나가 많이 확산될 것 같다. 미국은 그래서 주식도 내려갈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선 주식은 많이 정리 못했죠. 바보같이 분명히 제가 예언을 해놓고 대응은 못했어. 바보같이 예언은 맞았어. 예언은 맞았어. 왜냐면 이후로 제가 방송할 때 없었죠. 없었어. 사람들이 제가 코로나 걸린 거를 쉬쉬하고 있었을 텐데 제가 방송하고 무려 5개월 후에 하루에 40만 명씩 하루에 30만 명, 40만 분이 걸리는 그때 당시에는 무슨 걸린 게 큰 대학재현처럼 그랬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걸리면? 뭐 걸릴 수도 있지 뭐 이거 못 막으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 아니 한국이 안 걸리는 거 이거 너무 미스테리인데? 왜냐면 한국은 다 막 버스 타고 막 이랬잖아요.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하면 걸릴 수밖에 없는데 미스테리하다 이랬는데 아무튼 제 예측이 맞았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저의 방송이었습니다. 2022년이 그렇게 시작이 됐 했네요. 그러고선 이제 코로나가 회복이 되고 자동차가 팔리기 시작하면은 뭐가 팔릴 거냐? 자동차의 타이어 시장이 좀 더 확대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자동차 시장들 판매는 주춤주춤하죠. 연초에 CES에서 나온 신기술 핵심 정리들 해드렸고요. 많이 안 보셨네요. 이거 많이 1000명이 보셨네. 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그 다음에 UAM인가요? 어번 모빌리티 드론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거 다 잠잠해졌죠. 왜 잠잠합니까? 주식이 빠지고 거품이 빠지기 시작 한 거죠. 이게 소니가 차를 만들면 우리 일반 경쟁 자동차들하고서는 경쟁이 될 텐데 쉽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테슬라 Y 충돌 비껴끼기. 아, 제가 전시회장 가가지고 11항 센서 찍어온 거죠. 이게 자율주행에도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된다. 그러나 11항 카메라의 최대 단점이 유리를 뚫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윈실드 뒤에다가 누기가 어려워서 힘들 것 같다. 그 다음에 제가 장착한 미쉐린 CC 플러스 CC 아니면 2 플러스 타이어를 장착하고 눈길에서 운전을 해봤더니 만족도가 최강이다. 별 얘기 다 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생수 제가 이거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그 생수병에 이거 설치하면은 맨날 그 일회용 바틀 안 써도 되니까 플라스틱 병에는 저기 많은데 그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해킹이 문제가 됐었던 이유 이건 OTA에 대한 거 얘기해 드린 거고요. 라이다 관련된 자율주행 로봇 그 다음에 기계과가 자꾸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계과를 무시하지 마라. 무게중심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계과가 하는 거다. 그 컴퓨터만 전기 전자하는 애들만 이거 자동차 만드는 것 같지만 이거 다 기계과들이 하는 거다. 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를 올렸어요. 사이드 미러에 성해킨 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녹이는지 저걸 하면은 빨리 녹는다 라는 거 했는데 아이 미생님 이제 알았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을 세게 넘은 일론 머스크. 아 이거 일론 머스크 이거 내가 이거 말해놓고 제가 말해놨잖아. 이거 이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테 이렇게 까고 그러면은 결국은 당할 텐데 아 일론 머스크 이거 위험한데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트위터 사고 지금 뭐 정치인들한테 공격 당하고 지금 얘가 좌당인지 우당인지 지금 뭐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모르게 막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선을 세게 넘었어 지금. 아 이거를 그때 당시부터 슬슬 정리했어야 되는데 제가 정리한 걸 보면 테슬라 주식을 누가 테슬라 제 주주냐고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테슬라를 두 계좌에 나눠서 사고 있는데 한 계좌는 뭐 그냥 안 보는 걸로 하고. 야 테슬라 주식이 내가 플러스 50% 70% 아니야 플러스 80%이었나? 와 2020년 10월에 산 것까지 다 마이너스로 내려갔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이 빠진 건지. 그죠? 진짜 많이 빠진 거야 테슬라. 테슬라를 올해 작년에 조금 팔았지만 올해 빠지기 전에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얼마에 팔았냐? 800불에 팔았지. 800불에 팔고 3주로 나눠져서 900불에 팔았으니까 3주에 900불이니까 한 주에 300불씩에 팔은 거죠. 300불씩 팔았는데 잘 팔았는데 이게 190불까지 내려가니까 아 많이 내려왔다 그러고 샀는데 잘못한 거죠. 190불에 산 것도 너무 비싸게 산 거죠. 300불에 팔고 190불에 산 것도 너무 많이 저거 한 거야. 아무튼간 아 테슬라 이렇게 위험한 거 분명히 얘기하면서도 제가 미리미리 팔지 못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진리가 그거 같아. 이거 그냥 계속 존버하는 게 답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면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냥 팔아야 되는 것 같아. 수익 실현해야 되는 것 같아. 작년에 보면은 올해 뭐가 있었습니까? 플러그 파워 있었죠? 플러그 파워. 이게 수소 만드는 그 발전기랑 퓨얼셀 관련한 거 하는 사람들. 제가 그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한 주에 얼마에 팔았지? 이건 올해 거고요. 작년에는 80몇 불까지 팔다가 지금 두 주에 50불이니까 25불? 그죠? 25불 수준에서 다 팔았네요. 17불에 팔고 다 팔고 17불에 마지막 다 팔고 안 사다가 최근에 13불대로 떨어지길래 다시 사고 있습니다. 테슬라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 그러고서 제가 테슬라 위험하다 하고서 또 테슬라 또 칭찬하는 영상도 만들었죠. 미쳤다 테슬라. 이거 전륜 모터가 좌에도 들어가고 우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 그 하우징 이게 놀랍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반면에 이게 왜 놀랍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던 영상이에요. 이게 왜 놀라웠냐면 기계과가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공용 설계를 하지만 그죠 표준화 설계를 하지만 전륜과 후륜 그 정도도 대단한 건데 전륜과 후륜의 하우징 똑같은 거 플러스 다른 차종에도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대단하다라는 영상. 그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그 실링 테스트하는 테스트 장비도 가서 했고요. 변속기에 관련한 변속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후방주의. 왜 후방주의죠? 아 이게 후방 카메라 관련한 거죠. 그래가 사람들이 후방주의라고 달라 그래서 이거 하도 뭐라 그래서 미쳤다 테슬라 이게 뭐 별거 아니라 그래서 이게 안 미친 거냐 그러고 다시 영상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아이오닉 5가 일본에 진출했죠. 2022년에 일본이 놀랜 아이오닉 5. 2022년에 이런 일도 있었죠. 그죠? 아이오닉을 출시해서 일본에서 상당히 큰 호평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얼핏 들리는 얘기로는 일본에서 카 오브 더 이어인가요? 올해 차에 아이오닉 5가 선정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린 것 같아요. 이거 급발진 테슬라 이거 아 이것도 제가 그 성지순례 관련한 거네. 거의 잠재적 폭탄 테슬라 급제동 급발진과 동급이다. 이거 내가 이거 본 것 같은데 MBC 아닌가? 급제동 주가는 급락 이거네. 이거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몇 개월 전에 달았어요. 이거 8개월 전에 갑자기 제동하면 이건 급발진하고 동일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올렸던 영상인데 이제서야 뜨네요. 그죠? 시동 걸고 RPM 떨어지기 전에 출발해야 되는지 예열 후열 그에 관련한 영상이 있었고요. 이 정도면 테슬라 사기 맞죠? 무슨 내용으로 제가 또 사기라고 그랬다가 또 욕 먹진 않았겠지 이거. 아 너무 잘 나가서 사기다. 아 거의 두 배씩 올라가는 게 이 정도면 거의 사기다. 그런 내용이었고 차에서 귀뚜라미 소리 나면 어디 봐야 되느냐. 롤스로이스가 테슬라 사지 말고 잠깐 기다려달라. 우리가 전기차 투자하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테슬라 점프 뛰는 무모한 테슬라 점프 뺑소니 사건 그 관련한 것도 다뤄드렸죠. 테슬라 성장성 주식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얼마가 적정 가격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전기차를 지금도 잡아먹었지만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 마당에 지금 한 주도 못 팔고 있는 거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한다면 테슬라 주식을 사는 사람만 있든지 파는 사람만 있겠죠. 서로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팔고 어떤 사람은 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생각할 거는 하워드 막스가 그랬죠. 사람들은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야 되는데 늘 반대로 행동한다. 우리의 이성은 늘 반대로 행동한다.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올라갔을 때 사고 내려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내려갔을 때 팔죠. 참 어려운 거 주식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최대 사이즈 허머 그거 보여드렸죠. 이거 혹시 못 보셨나요? 이거 만든 지 너무 오래돼서 7600명 밖에 안 봤네요.
이거가 아 이거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아 저작권 걸렸던 영상이네. 저작권에 걸리면 이렇게 빨간 딱지가 붙습니다. 빨간 딱지에 뭐 그냥 검은 걸로 뭐 오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전기차 논란 이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니냐. 그래서 전기차를 계산하는 초간단 계산 방법 이거 전구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얼마나 전기차가 효율이 좋은지에 대해서 했던 겁니다. 자동차를 사이에 둔 삼성과 애플의 치열한 싸움 이거 뭐냐면 디지털 키 관련한 제가 그 후원 받아서 만든 영상인데요.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 관련한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를 열어주는데 키 없이 들어가는 거를 삼성과 애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게 CCC 관련한 거가 뜰 거예요. 결국은 이쪽 분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1화, 2화, 3화 뭘 했습니까? 텍사스 기가 팩토리가 8개월 전에 오픈했죠. 4월에 텍사스 기가 팩토리가 오픈 행사를 해가지고 1부, 2부, 3부에 나눠서 그 안에 혁신적인 것들을 상대의 심장부를 깊숙이 찌른 테슬라 공격 또 한 번의 반전 경쟁사들을 소름 끼치게 만든 테슬라 기아 혁신적 모습의 기아차 공장 그러나 테슬라 이게 없었다 해가지고 3부에 나눠서 제가 테슬라 기가 팩토리를 해드렸는데 기가 팩토리가 잘 돌기 시작하면 테슬라가 다시 한번 그 생산량의 점프가 생기겠죠. 구민수님 다 아는 거면 와 다 많이 봐주신 거죠 그죠? 댓글에 구민수님 자주 보이는 거 보면 정말 많이 봐주신 거야 너무 감사해요 그죠? 제발 현토부라 놀리지 마라. 국토부가 발표한 리콜에 대해서 리뷰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 테슬라 기가팩토리 4화 뭐였냐면은 이제 공장도 판매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올렸던 그 영상이었고요. 13만 6천명의 구독자 이게 한국 가기 전에 제가 수익 돈을 많이 번다라는 루머가 좀 많아서 너 10만 유튜버인데 돈 많이 벌잖아 뭐 좀 쏴 이럴까봐 미리 안 쏴 안 쏠래 그래가지고 만든 영상이에요. 얼마 벌까요? 저는 한 달에 지금은 얼마 벌 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 1000달러 벌었는데 지금은 얼마 벌까요? 맞춰보세요. 얼마 벌까요? 지금 요번 달 수익은 요거네요. 1086불이네요. 뭐 이렇습니다. 유튜버들이 매일마다 영상 올리죠. 아, 요즘 너무 피곤해. 유튜브가 우리가 굳이 이렇게 레드오션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을 정도야. 유튜버들 좀 자제합시다. 매일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 그렇게 매일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같이 띄엄띄엄 올리는 사람은 영상을 이제 뜰 수가 없어요. 너무 돈에 혈안됐다 이럴 순 없지만 조회수 이런 거에 노예가 된 거 아닌가? 슈카도 그러잖아요. 채찍질에 당했다. 근데 이거 매일 올려가지고 매일 올리면 돈 수익 더 나오죠. 뭐 3,000불, 5,000불 나오고 뭐 대형 채널들 훨씬 많이 나오죠. 뭐 만불씩 나오고 이럴 거예요. 만불, 2만불씩 나오는데 광고 수익 빼고 근데 우리 진짜 그래야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진짜? 아 우리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 롱런 해야지 이거 매일매일 올려야 돼 진짜? 아무튼간 뭐 완전히 돈을 바라보고 제가 한번 농담한 적이 있는데 돈만 보고 뭐 유튜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런 수익으로 제가 여기에서 저기 편집자님한테 가기 때문에 저의 실수익은 보시죠 하루 일당밖에 안 돼요. 하루 일당을 한 달 동안 받는 거야. 아무튼간 그런 수익을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갔는데 10만 유튜버는 1억씩 버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갔죠. 한국에 가서 오토기어사장님 만나 밥 먹고 차 구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종각에서 한번 만나요 이래가지고 팬사인회 했죠. 형님의 모든 지식을 시청자에게 알려 가르칠 생각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아유 제가 매일마다 올릴 수 있는 능력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김필수 교수님 이거 너무 이런 뉴스 저런 뉴스에 막 나오셔가지고 이러다가는 박명장님처럼 될까봐 좀 걱정된다라고 했는데 댓글에 많이 달렸죠. 미생 너나 조심해. 조심하겠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조심하고 있죠. 한국에서 제가 콘네드에 제가 56박인가 57박을 했죠. 거기 있는데 갑자기 브라질 축구팀이 여기 그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저를 막아가지고 이게 내 숙소인데 내가 묵는 내 숙소에 못 묵게 해가지고 빙그르르 돌아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고 봤더니 아 브라질 축구 대표팀이 왔었다. 기억나시죠? 브라질 축구팀이 아마 존입니다. 둥두둥둥둥둥둥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놀고 다니다가 결국은 상암에서 경기했는데 우리나라한테 5대1인가로 이긴 거. 그게 올해입니다, 여러분들. 미생을 만나기 위해 바이든도 방 안 하고 브라질 대표팀도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죠? 보증 기간만 끝나면 자동차가 고장 나기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고 새 차를 받았는데 누군가 탄 흔적이 있다. 새 차가 중고차다 사실은. 이게 타기 전에 ADAS 같은 거를 어떻게 검증하고 나올지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다 망하라는 건가? 이게 중국 자동차 관련한 거였는데 이게 조회수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만 뷰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날 윤석노 대표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
모트란 윤성 대표가 밤 9시에 밤 11시구나. 밤 11시에 미생님 저 지금 10시쯤 연락이 왔어. 10시에 미생님 저 지금 콘래드 호텔로 갑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 윤성호 대표가 되게 즉흥적이거든. 네? 그랬더니 11시에 도착해서 저 지금 하루 묵고 가려고 콘래드 왔습니다. 그런 로비에서 만났는데 제가 아, 윤 대표님 요즘 올리는 영상들마다 조회수가 잘 안 나와. 그랬더니 야, 이 썸네일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꿔준 거예요. 윤성호 대표님이 잡아준 썸네일과 제목인데 딱 잡자마자 제가 대단하다 중국차 뭐 저렴한 중국차 막 이렇게 잡았던 거를 썸네일을 탁 바꿔준 건데 바꾸자마자 30만으로 뷰가 조회수가 팍팍. 역시 뭔가 유튜버의 알고리즘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럽더라고 그 썸네일과 제목을 잡는 능력. 그래서 그거에 필 받아서 썸네일을 비슷하게 제가 잡아봤는데 잘 나왔죠. 조회수가 모두 다 전기차만을 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포르쉐의 천재적 발상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내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오 박진우님 대단하다. 합성연료 맞죠? 포르쉐는 전기차도 가지만 치킨 1인 1닭은 언제 실행하나? 공약 포기, 그죠? 뭐 아무튼 돌아와서 합성연료로 가는 포르쉐, 그죠? 전기차도 만들지만 엔진차는 그대로 놓고 연료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만들었던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보십시오. 이럴 때는 브레이크 바꾸지 마십시오. 이거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런 거는 보통 안 보시더라고요. 그게 재미가 없나? 이런 거 찍는 건 훨씬 어려운데 이런 게. 그 다음에 할머니가 테슬라 타시는데 그 충전소 가가지고 할머니 테슬라 인터뷰한 건데 이것도 역시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썸네일도 몇 번 바꿔보고 제목도 영어로 붙였는데도 안 보셔. 할아버지 이게 테슬라로 우버 하시는 할아버지였는데 이것도 안 보셔. 그 다음에 큰일 났다. 한국 정신 바짝 차려라 이랬는데 이거 이후로 한 3개월 있다가 뭐 나왔습니까? IRA 나왔죠? 제가 영상을 진짜 빨리빨리 다루는 것 같아. 일단 바이든이 그 한국에 와가지고 야 이거 심각하다 이거 막 저기 삼성 파운드리 들어가고 막 이랬잖아요.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4개월 전인데 이거 이후로 IRA가 발표가 됐죠.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발 빠르게 다루는 내용이 꽤 많아요. 그죠? 에어컨 켜고 3초만 들어보세요. 여름에 올렸네요. 8월 달이니까 여름에 무슨 소리가 나면 이런 소리가 나면 에어컨 가스가 모자른 거다 뭐 이런 거고 다음에 전기차 이전에 보지 못했던 문제 이게 드럼 브레이크 이슈가 생긴 거죠. 이건 도요타의 바퀴 빠진 거. 이건 드럼 브레이크 문제가 생기기 전이군요. 이거는 뭐였냐면은 회생 제동을 하는데 뒤에 자동차에 불이 안 들어온다. 이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란다. 이거 문제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토요타의 바퀴가 빠지는. 근데 바퀴가 빠지는 도요타의 그 기술력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전체 리콜한 게 의심된다라고 했던 건데 알고 봤더니 진짜 도요타가 바퀴 빠지는 걸 리콜한 거예요. 이거는. 저는 못 믿었는데 실제 바퀴 빠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뭐 발표를 안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일본으로 도요타 상사에서 주재원 나오신 분이 계신데 연락이 안 돼요. 연락 좀 주세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연락 좀 주십시오. 도요타 관련한 얘기를 많이 들려주신다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교회에서 만나서 그런가? 그냥 우리나라에 폭우가 왔죠. 폭우.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에 기후 관련한 재난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름에 들어갔는데 정말 덥고요. 완전히 무슨 오렌지 망고가 나올 정도로 덥잖아요. 덥고 습하고 그때 한국에 있는 동안에 말레이시아에서 온 분, 필리핀에서 온 분, 태국에서 온 분들 만났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온 분들 만나고 다들 하는 얘기가 와 우리보다 그러니까 자기네 그 동남아보다 훨씬 덥고 습하다는 거야. 한국이 진짜 습하더라고요. 이게 앱 찍었는데 미국에서 쓰는 앱을 봤는데 깜짝 놀란 거야. 한국이 지금 99%야 습기가. 더우면 보통 미국은 더운 지역은 춥진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춥잖아. 와 폭우가 왔는데 폭설까지 와. 한국 점점 날씨가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그때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기억나시죠? 막 난리 났던 거, 막 그 모트라인 윤 대표님 그 막 지하에 막 지하 3층까지 다 잡혀가지고 차 폐차시키고 강남역 침수되고 막 그게 불과 4~5개월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에 또 폭설이 왔죠. 아 서울만이 아니라 막 지방 막 전라도 경상도 막 이런 데 폭설 온 것 같은데 모르겠어. 진짜 한국이 점점 왜 이렇게 거기다가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먼지도 미세먼지도 많고 와 진짜 왜 그러지 불편해지는 것 같아. 그다음에 자동차에 깜빡이가 탁탁탁탁탁탁 소리 나는 거 왜 이렇게 빨리 깜빡깜빡깜빡깜빡 할 때는 전구가 나간 거다.
그거 관련한 거고, 그 다음에 기아보이즈, 현대기아자동차 USB로 지금 차 도난이 엄청 심각하다. 이거 다루고 난 후로도 너무너무 심각해져서 지금 법제화까지 됐어요. 브레이크 마모되는 거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진 않으셨네요. 브레이크가 왜 조기 마모가 되는지에 대한 상세 설명 해드린 거고요. 한국 간 김에 찍어왔던 영상 중에 G90의 그 버튼 여는 거가 좀 복잡해서 한번 올려드렸고, 안에 엔진을 열면 엔진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엔진 뚜껑을 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설명해 드렸죠. 보는 눈이 생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은 다 망하라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로봇 회사들을 리뷰를 한번 해드렸고요. 한국의 차가 2500만 대를 넘었다. 어마어마하죠. 5천만 인구에 2500만 대요, 차가. 그래서 한국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대로 위험하다. 이거 인구 줄어드는 거랑 뭐 그런 얘기들 한 거고요. 자동차 얘기만 한 건 아니고 한국 얘기, 미국 얘기, 미국 생활, 살아간 얘기 뭐 그런 거 한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 오토쇼 했는데 사람들이 관심 없죠. 3000뷰 나왔어요. 테일게이트 활용법, 이것도 가가지고 테일게이트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풋볼 경기장 가기 전에 테일게이트 하는 문화, 미국 문화에 대해서 그 미국 생활 채널이니까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이 친구들이 저 바베큐 구워줘가지고, 아무튼 이 친구 이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 만명. 그 다음 테슬라. 내가 테슬라 영상을 안 올리게 생겼습니까? 테슬라 영상을 올리면은 막 10만 뷰인데? 일론 머스크가 경고했던 이때가 뭐냐? 테슬라의 2개월 전 10월 달에 뭐가 발표됐습니까? 테슬라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표됐죠. 기억나시죠? 이게 벌써 2개월 전밖에 안 된 뉴스였어. 그죠? 휴머노이드가 나타나면 진짜 앞으로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이게 휴머노이드가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싸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 지금 테슬라 주가는 달나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얼마나 잘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를 공격해라, 테슬라를 공격한 세 가지 이상한 뉴스, 테슬라에 대한 공격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잖아. 쇼 치는 사람들, 그 공매도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이런 거 나오면 주식을 좀 정리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했을까. 지금은 이제 슬슬 주식을 다시 좀 모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테슬라 로봇 관련해 가지고 뭐 손 리뷰도 하고, 점프하는 거가 가능한지도 리뷰하고 뭐 여러 가지 했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한 거 분석하는 거, NVH 하는 거 뭐 이런 거 한 거고, 테슬라를 조롱하는 외국인과 미래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간이 있다. 테슬라를 조롱하고 공매도 치는 외국인 대비 미래를 바라보고 계속 투자하는 한국인, 한국인 최대 보유 미국 주식 1등이 뭔지 아십니까? 1등이 테슬라입니다. 여전히 테슬라입니다. 야, 한국 사람들은 테슬라를 좋게 보았죠. 엄청 좋게 보았죠. 뭐 유튜브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조롱하는 외국인들은 반면에 많이 좀 깠죠. 근데 결국은 이게 압도적으로 지금 전 세계 1위, 시가총액 1위 애플보다도 3배나 더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 박살 났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길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달러벌이 하는 건데 달러벌이가 갑자기 그냥 팍 꺼진 느낌. 안타깝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올라오겠죠 테슬라? 1000달러 가자. 인터넷에 뜨겁게 달른 핫 이슈.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전기차에 왜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거냐? 그때 이게 14만 명이 보시고, 2편 드럼 브레이크의 장점, 그 다음에 드럼 브레이크의 치명적인 단점 했는데, 사람들이 역시 드럼 브레이크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결론을 내렸던 이야기였고, 올 것이 왔냐? 이게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들이 드디어 문을 닫기 시작한다. 이게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고 돈이 빠지니까, 바다에 썰물이 빠지니까 빤스만 입고 수영하고 있던 사람들이 보인다라는 워렌 버핏의 말처럼, 이제 슬슬 돈이 빠지니까 자율주행을 너도나도 하겠다고 했던 업체들이 손을 들고선 항복하고 나온 거죠. 이때 알았어야죠. 주식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정리 못한 제가 잘못이죠. 저는 지금 많이 정리했어요. 그나마 지금 좀 이렇게 산타랠리 올랐을 때 팔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정리해놨는데, 이 영상이 올라가고 이것도 또 박제되겠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금을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드럼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드럼 브레이크 관련해서, 그래서 모트라인이 처음에 올해 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토기어가 뭐 모트라인에 저격하는 건 아니지만 뭐 드럼 브레이크는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 기술적으로 아니다, 근데 모트라인은 그렇게 볼 건 아니다 해서 핑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거를 정리하면서, 제가 이거가 왜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택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자동차 부품을 선정해서 개발하는지,
이게 실제 개발이 아닌 거를 간택되는 과정. 사실은 업체에 있는 부품을 사가지고 적용하는 거지 직접 부품을 개발하는 건 아니다라는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고요. 또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전시회에 갔다 오면서 올렸던 영상들이 많은데 전시회에 갔다 온 영상 중에 이 영상은 이것도 마찬가지 전시회 갔다 오면서 올린 신기한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기하게 조회수가 12만 뷰나 나왔어. 다른 전시회 영상들은 조회수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걸 안 봐. 이거 만 뷰도 안 나와. 그거에 30분의 1밖에 안 나와. 이거 신기하잖아. 이거 광섬유로 뭐 이렇게 조금만 스트레인을 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것도 짧아요. 4분짜리야. 광섬유로 온도랑 변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3분짜리 배터리 파우치에 리킹이 어떻게 있는지 리킹 테스트 하는 거, 이런 테스트 장비 이런 거는 안 봐. 그러나 이거는 12만 뷰나 봤어. 희한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1분 26초에 12만 뷰가 나오면 수익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유튜브 알고리즘 터져서 그런 것 같다고요? 12만 뷰 나왔어요. 1분 26초. 이거 얼마일까요? 수익이 12만 뷰가 나왔는데 38달러니까요? 5만원 나왔네요. 5만원. 생각보다 유튜브가 돈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짧을수록 돈이 더 안 돼요. 그죠? 드럼 브레이크 관련해가지고 몇 개 올렸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얘기 나온 김에 전시회에 가서 브레이크 소음 같은 거 측정하는 방법을 찍어왔어요. 이렇게 FFT라고 노이즈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찍어왔는데 12,000명 보셨네요. 12,000명. 뭐 적게도 많이도 아니지만. 네.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은 툰드라 트럭이 아니라 툰다르죠. 툰다르 트럭. 툰다르 트럭에 대해서 리뷰했고요. 폭스바겐이 디젤게이트 사태 이후에 드럼 브레이크를 과감히 장착하게 된 이유가 뭘까? 아 이거 역대급 조회수 470만의 엄청난 영상이었는데 이거 누구죠? 이거 후니간. 후니간 이 영상 저작권 신청 들어왔다가 이거 저작권 아니에요 하고 제가 반박 디스퓨트를 했는데 그쪽에서 괜찮아 미생 너도 영상에 갖다 써 이래가지고 오케이 받아서 저작권. 이거는 라이브 하는 도중에 라이브가 꺼져버렸어요. 여러분들하고 라이브 하는 도중에. 왜냐면 저작권 알고리즘이 딱 찾아가지고 그냥 차단을 시켰지. 방폭된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방폭됐는데 방폭되고 나서 제가 이 후니간 채널하고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메일을 썼죠. 이거는 정당하게 너의 영상을 갖다가 공개해서 리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영상을 퍼서 써도 저작권에 문제 없다는 거를 받고 이건 이제 저작권에 저촉이 안 되게 거짓말 아니에요. 클린한 채널입니다. 저작권 보시면은 저작권에 스트라이크 맞은 게 거의 없어요. 여기가 저작권이거든요. 이거 모니타이제이션 여기 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저작권 안 걸렸죠? 그죠? 원래는 걸렸었어요. 원래는 걸렸는데 이거 이제 제가 소송같이 반박을 해가지고 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할 수 있냐. 이게 그 포드 자동차 포드 트럭이 사이버 트럭보다 더 앞서서 만들면서 다양한 편의장치를 해서 이거 사이버 트럭 나와도 쉽지 않겠는데 라고 봤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쌍용 토레스 이거 크라이슬러 다니시는 분한테 보여줬더니 야 이거 크라이슬러 자동차 너무 카피한 것 같은데 디자인 그래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쌍용 자동차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갖다 쓰기 때문에 초기에 품질 문제가 좀 많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쩔 수 없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한국의 부품 업체들이 잘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에 품질 문제 이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 화제가 된 사고 후방 전방 보행하는 거 그거 관련한 에이더스 설명한 거고 레이더 시뮬레이터 이것도 전시회 가서 찍어온 건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만 명이 봤네요. 그 다음에 테슬라 세미가 최근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테슬라 세미 관련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놀라운 사실들 그 다음에 메가와트 충전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저의 뇌피셜 이건 판매한 게 아니고 지금 리스한 거인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테슬라 세미 리뷰한 것까지 해서 영상이 끝났네요. 그래서 1년간의 영상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거의 일주에 2개에서 3개씩 올렸는데 봐주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올렸던 거예요. 봐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제가 무슨 재미가 있겠다고 이거 올리겠습니까? 들어주는 사람 없으면 혼자 다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이렇게 부족한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공학적 채널은
테슬라 세미도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사람들이 안 보다가 2만 명, 3만 명, 2만 명 보다가 마지막 5만 명이 보잖아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제일 재미없는 영상 같았거든. 왜냐면 계속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계산하는 수식 계산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더 즐겨 하는 것 같아. 이런 수식 쓰고 뭐 이러는 거. 그래서 참 재미없는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봐주신 거에 대해서 참 신기하고 여전히 신기하고 즐겁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간 2022년 한 해 동안 봐주신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적은 돈, 큰 돈이시지만 뭐 적은 돈이라는 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한 그런 후원 금액으로 후원해 주신 수백 명의 후원자들 진짜 너무 감사하죠. 정말 제가 뭐라고 이렇게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라고 맨날 뭐 먹으라고 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국에서 만나 뵀던 많은 분들 너무 또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은 정말 기억에 남지 않은, 제 인생에서 기억에 진짜 잊어버릴 수 없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 한 해도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채널들처럼 매일매일 영상을 올릴 수도 없고요, 매주 라이브를 하기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또 출장이라 공항에서 라이브도 하고 그랬네요. 그 한국에 가서 이것도 했었네. 한국에 가가지고 그 카앤커피인가? 박준영 씨도 오고 아무튼 여기도 갔었어요. 그래도 형님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다들 와주시고 이렇게 또 공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제 영상 여기서 정리하고요, 2023년 또 한 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라고 하지만 사실 행복한 일만 일어나지 않는 게 인생이긴 하죠, 그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일어나지만 나쁜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음에도 그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우리한테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나쁜 걸 나쁘다, 악으로 생각하고 그 받아들이는 것보다 거기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어떤 교훈이 있을까, 뭐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제가 배우게 된 사실인데, 이 안에서의 숨겨진 뜻은 무엇일까, 이 안에서 배워야 될 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200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라고 얘기하지만 좋은 일만 가득하지 않을 거 알잖아요. 우리는 나쁜 일이 일어나도 잘 대처하고 늘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2023년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좋은 한 해 되시면서 우리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네, 안녕히 계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아, 그리고 혹시 저희 지역에, 미시간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올해는 만나서 뭐 커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단톡방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미시간 단톡방을 열었는데 미시간에 혹시 계신 분 계시면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지역에서 얘기하면서 저도 컨텐츠 좀 배우고 각 분야별 전문가님들한테 컨텐츠 배워서 영상 만드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반인 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잖아요. 제가 알아요. 여기 뭐 헤드램프 전문가들, 뭐 드라이브 샤프트 전문가들, 모터 전문가, 배터리 전문가 저희 동네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수줍어서 출연 못하는 것 뿐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우리 뭐 커피 한 잔 아니면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동네 모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단톡방을 만들었으니까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이 제목의 단톡방이 두 개가 있어요. 자동차 미생탈충 잡담방 두 개가 있으니까 미시간 방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2023년에 시청자들한테 좋은 이야기들 나눠줄 수 있는 컨텐츠 재능 기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진짜로 영상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